티베이의 다방. 자, 여러분, 티베이의 다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금요일 티베이의 다방을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먼저 2019년 10월 10일 목요일 다이어리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 방금 전에 촬영 들어오기 전까지도 잠깐이라도 기도를 했고요. 다이어트 성공했습니다. 100% 기분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10월 11일인데요. 오늘도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써놨고요. 먼저 요즘 우리 친구들이 수능이 다가오면서 많이들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잠이 안 와요. 또 어떤 친구는 잠만 와요. 그래요. 사람마다 증상이 다 다르죠. 자, 두 개의 중요한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요. 두 개의 중요한 것. 그게 뭘까요? 그 균형이 중요하죠. 두 개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멘탈, 정신적인 게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육체적인 겁니다. 자, 제임스 랑케 효과, 여러분 조사해 보셨나요? 맞습니다. 사람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해진다. 사람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해진다. 라는 이러한 심리적 효과를 제임스와 랑케라는 두 사람이 발표한 건데요. 정신과 육체는 상호 보완적입니다. 선생님이 멘탈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이 멘탈은 육체에서 나온 거야, 육체에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좋은 정신을 갖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점화가 돼야 돼, 점화. 뭔가가 하나가 바뀌어야 돼. 정신이 바뀌어서 몸을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선진국에서는 약 10%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활동성이 떨어진대요,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은 우울증 있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너무 힘든데 움직일 기운조차 없다고 그래요. 근데 먼저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반면에 육체가 아픈 사람이, 몸이 아픈 사람이 정신적으로 강건하기도 쉽지 않죠. 이게 문제죠. 그렇다면 지금 수능이 하루하루 다가오면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이제 힘들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해법을 지금 제시합니다. 정신과 육체는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거예요. 선생님은 이 정신을 바꿔주는 최고의 도구가 뭐라고 했죠? 이 근성 다이어리예요. 다이어리. 근성 다이어리야. 그리고 이 노트를 뭐라고 하죠? 제가 다방 노트라고 해서 넣었는데, 여기다 나는 이렇게 낙서하는 거야. 다이어리를 이렇게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막 낙서하는 거야. 죽이고 싶은 사람 이름 쓰고 막 찔러도 되고. 네, 그렇답니다. 물론 저는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정신을 정화시키는 거야. 이게 필요하다고요. 다이어리하고 다방 노트. 이거 쓰면 완전히 인생이 바뀝니다. 또 육체는 뭐냐면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선생님, 어떻게 운동해요? 이게 생활 속에서 돼야 돼. 시스템이 돼야 되지 의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의식이 돼서는 안 된다. 운동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학생이라고 한다면 버스를 타고 갈 거리를 걸어서 가는 거야. 그럼 따로 헬스장 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운동은 필요하거든요. 운동은 정말 제 경험상으로도 엄청 중요합니다. 제가 살면서 완전히 이 인생이 쌓인 곡선인데, 바닥에 갔을 때는 움직일 힘조차 없었어. 그냥 있는 거야. 그냥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 자도 잠만 자고 싶어요.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야. 이거는 나만 겪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조차도, 나폴레옹이 전형적인 쇼트 슬리퍼야. 잠을 정말 적게 자는 사람인데, 이 엘바섬이 유배됐을 때는요, 한 18시간씩 잠만 잤대요. 그래서 무슨 말이 나왔죠? 뭐 이거 독극물이다, 약맥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멘탈이 맛이 가니까 잠만 자고 싶고 사람을 계속 깔아놓는 거야. 도망가고 싶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걸 이겨내는 방법을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일단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학교를 갈 때 걸어가야 돼요. 선생님, 우리 학교까지 12km인데요. 그러면 중간에 내려. 중간에 내려서 이거를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죠. 저 같은 경우는 집 근처 헬스장을 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육체가 쇠약하면 정신도 쇠약한다니까. 여태까지 했던 모든 강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거라고 봐요. 정신을 고치는 건 뭐야? 다이어리에 오늘의 명언을 읽고 자신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거야. 그리고 다방노트에다가 이렇게 낙서해. 이게 다방노트잖아요. 하고 싶은 것도 막 하고 먹고 싶은 것도 다 적습니다. 때로는 다이어트 실패하죠. 먹고 싶은 거 되게 많으니까. 그런데 지나보면 나아졌다니까. 제가 장담하잖아요. 선생님이 이 다이어리 끝나기 전에 이제 하프 마라톤이 됐던, 뭐 마라톤이 됐던 그것도 할 것이고, 그럼 여러분 이러지는 안 이러지는 한번 보시라는 얘기야. 글로 종이에 쓰지 않으면 그건 사라지는 거예요.
두 개의 중요한 게 있어요. 항상 정신과 육체.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둘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신이 엄청 중요하다고 선생님 멘탈의 관리성을 강조했지만은 그 정신, 바른 정신을 갖기 위해서는 육체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균형이 중요해요. 육체만 튼튼하면 그거는 머슴이고요. 정신도 생각하는 힘도 가져야 되겠죠. 두 개가 균형을 이뤘을 때 우리 삶이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사람은 고민이 있어요. 사람은 고민이 있다니까요. 뭐 삼성의 이재용이라고 고민 없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고민 없겠습니까? 고민은 다 있죠. 고민 있죠. 다 가졌잖아. 아이고 나는 너 같으면 걱정 없겠다. 걱정은 사람에게 사는 동안 안고 갈 짐과 같은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생각해? 기쁘게 생각해야죠. 그러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 생각하지 않고 이분들도 고민하는데 나도 이제 내 갈 길을 간다는 얘기죠. 대통령이라고죠. 뭐 자유한국당의 뭐 황교안 대표나 뭐 다 이런 사람들도 다 고민이 있겠죠. 왜 한쪽 얘기만 하면 그러니까 다 고민이 있겠죠. 이 사람도 고민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민이 있지만 선생님이 이제 보니까 이제 달리기를 시작했잖아요. 야, 달리는 동안은 좀 잊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괜찮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은 이제 달리기 힘들죠. 가방 갖고 뛰려면 이거는 미치니까 토르지 그거는 힘드니까 이 친구들은 그냥 걸어서라도 운동량을 확보하면 그게 좋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하죠. 다이어리 쓰고 이 TV의 다방 들으면서 이 다이어리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지면 인생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명언을 공개합니다. 성공하기 이전의 좌절감의 무게는 성공 이후의 자부심의 무게와 같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얘기입니다. 나트베의 생각이 봤더니 왕관을 쓰르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참 보면 힘듭니다. 힘들어요. 힘든데 예, 그래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나고 보면은 이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된 거예요. 인생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더 큰 성공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한 실패는 없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 국민들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맸습니다. 40년. 근데 오늘날 가면은 이거 2주일이면 간대. 2주일이면.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가면 2주 걸 거를 이렇게 막 해서 40년이 걸린 거야. 그러면서 오늘날 이스라엘은 강대국이 된 거죠. 시련이라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것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긍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연단의 기간이라고 믿자고요. 이런 얘기가 와닿았으면 좋겠어. 자, 잊지 마세요. 오늘 핵심. 근성 다이어리와 걷기 또는 달리기가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합니다. 선생님 믿고 해보세요. 경험자로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가보자고요. 자, 여러분 오늘도 근성하시고 나머지 하루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